할렐루야. 진짜 살길입니다. 이제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.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?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, 내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. 기도가 안 되십니까? 시간을 떼어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 가운데서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.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. 여러분,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.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. 어느 날 그냥 내가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결단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. 우리는 반드시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. 영적 체질을 바꿔야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.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